기독교 대한선결교회 제113년차 총회 둘째 날 임원선거가 치러졌습니다. 총회장에는 목사 부총회장인 유정호 목사가 무난히 선출됐습니다. 기성총회 둘째 날 임원선거 현장을 최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제113차 총회가 변화하는 시대 선결의 복음으로를 주제로 서울신학대학교에서 개회했습니다. 첫날 개회예배와 회원자격심사, 각종 보고 등 회문을 무난히 마치고 이어진 총회 둘째 날에는 각 기관 보고에 이어 임원 선거를 실시했습니다. 선거 결과 신임 총회장에는 단독 후보로 나선 백운교회 유정호 목사가 무난히 당선됐습니다. 류 신임 총회장은 선결성 회복운동, 총회본부의 섬김의 리더십 강화, 국내 선교위원회를 통한 교회 성장 동력 마련, 해외 선교와 다음 세대 교육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더 나은 미래로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오늘 이 시대가 다양한 갈등도 많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성문제 또 다양한 이런 갈등들이 있지만 이런 가운데에서도 복음만이 치료의 방법이다. 나부터 성결, 나부터 정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려고 합니다.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단이 우리 한국교회에 그런 그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 교단 안팎의 이목이 집중된 목사 부총회장 선거는 경선으로 치러졌습니다. 2차 투표에서 성락선결교회 지영은 목사의 사퇴로 중앙선결교회 한기채 목사가 당선됐습니다. 네, 거룩함과 화평함으로 교회와 교단을 잘 이끌어 나가겠습니다. 지금은 양적인 성장보다 질적인 성장이 중요한 시대입니다. 성결의 복음으로 성결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데 역할을 감당해 나가겠습니다. 이 밖에도 장로 부총회장에는 신광교회 정진고 장로, 서기에는 김포교회 이봉조 목사, 회계는 간석제일교회 이모창 장로 등 신임 임원들을 선출했습니다.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총회는 총회의관 재건축, 사회복지법인 성결원 후속 조치, 경상비 개정, 전자문서 시스템 도입 등 교단의 발전과 개혁을 위한 다양한 안건들을 다룹니다.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.